아이고, 우리 철민님 너무 고맙습니다. 천개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올해도 또 철민. 건강하시기에 코아. 네, 건강하겠습니다. 예, 우리 철민님도 건강하시고요. 천개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좀, 오늘 뭐, 이제 배달 시키고, 하고, 그거보다 그냥 좀 빨리 간단하게 좀 때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좀 오늘은 좀 먹방을 간만에 좀 간단하게 좀, 예, 차렸습니다. 뭐, 예, 컵라면이랑, 예, 구운 계란이랑 요거 궁금하시죠? 요거 지금 굉장히 예 저희 집에서 핫합니다. 이게 좀 새야 같이 사는 친구가 얘가 밥을 못 챙겨 먹고 나가더라고요. 아침에 5시 그러니까 6시에서 7시 사이에 집에서 나가거든요. 근데 얘가 밥을 못 챙겨 먹고 나가니까 간단하게 뭐좀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인터넷 좀 알아보니까 예, 냉동에다가 넣어놓는 그 주먹밥이 있더라고, 요게. 예, 그래가지고 이제 주먹밥인데, 요거, 뭐 맛이 한 7가지인가 있어요. 일단 처음 시키는 거라서 3가지 맛을 시켰는데, 맛있더라고. 예, 진짜 맛있더라고. 생각보다 든든하고 맛있더라고. 그래서, 새아야, 너 저기 나갈 때 냉동실에 있는 거 저거 꺼내갖고 요거 봉지 살짝 뜯어가지고 2분만 돌려가지고 그러고 출근해라. 그랬더니 다음날 아형 너무 좋던데요. 예, 너무 든든하던데요. 그러더라고. 급하게 아침에 때워야 될때 요런 거좀 사다 놓으면 좋아요. 여러분들도 뭔 말인지 알겠죠? 예. 예. 요거야 딱 그냥. 응, 주먹밥. 아, 우리 또 고준이가 식사. 맛있게 드세요. 아, 너무 고맙습니다. 식사하게. 아, 감사합니다. 진짜 고맙습니다. 예. 아, 이게 지금 너무 초라하다. 밥상이 좀 초라한데. 예, 근사하게 먹어야 될것 같은 개수라. 자, 요렇게 생겼어요. 보세요. 요렇게 생겼고요. 맛이 이거는 저 소불고기 주먹밥이고 내가 샀던 거 그냥 링크 한 번만 띄워줄래 랄프야? 이거 핫딜로 샀어요. 핫딜로.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에 샀는지 이게 위메프였나 어디였나 핫딜 사이트를 내가 다 정리해 놨거든. 잠깐만. 야, 이거 왜 사라졌니? 핫딜 사이트 정리해놨던 그게 있는데, 원래 있었는데. 나중에 찾아야 되나? 아, 뭐지? 왜 이게 좀 사라진 것 같네? 내가 다 정리해가지고 넣어놨는데? 이상하다. 아, 동기 안 해놔서 그래. 너도 안뜰 거야. 동기 안 해놔가지고. 위메프 아니면은 어디? 두 글자? 티몬? 거기 있을 거야. 아무튼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거 주먹밥 20개인가 주문했는데 개당 한900 얼마? 1000원도 안 돼요. 근데 가격을 떠나갖고 맛있더라고. 맛있더라고. 괜찮더라고요. 나 이제 계속 먹으려고. 근데 이게 핫딜 떠가지고 내가 싸게 샀던 거지. 앙키 뭐지? 형님,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 아, 우리 또 코테식이 너무 고마워. 100개. 올해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꼭 성관계 하세요. 아까 그걸 썼던 사람 맞지? 창피한 게 아니야, 여러분들. 놀릴 것도 아니고. 근데 이제 앞뒤가 배열이 이제 순서 배열이 좀 잘못됐다, 그거지.
찐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당연히 그거는 옵션이야. 성관계는 옵션이야, 옵션. 요즘도 뭐 찐으로 사랑하는데, 아, 나는 좀 성관계는 좀 그런데? 이런 사람 있나? 없잖아. 이거 주먹밥 다들 관심 많으시잖아요. 금방 알려드릴게요. 지금 랄프가 찾고 있으니까 금방 알려드릴게요. 이거 미쳤어요. 이거 가격 듣고 다들 약간 솔깃하죠. 근데 맛이 말이 안 돼. 내가 천 원도 안 되는 가격인 게 좀 말 안 됐어. 비싼 것도 아니고. 나는 광고를 할 수 없어. 슬픈 얘기지만, 그래서 뒷광고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서. 근데 가끔씩 뭐 광고 제안이 들어오긴 하는데 내 성에 안 차서 다 반려하죠. 아예 안 들어오진 않는데 들어와도 사실 뭐 미적지근한 그런 거라. 예. 못 찾았어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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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그 내가 샀던 거 그거 없어? 이름이 한기 주먹밥. 아! 랄프야, 그거 저기다. 라스트 오더다, 라스트 오더. 맞아, 라스트 오더였던 것 같아. 아무튼 그 회사 이름이랑 그것만 알면 돼. 한끼 주먹밥이라고 치면 나오나? 네. 한끼 주먹밥이래요, 여러분들. 근데 내가 샀던 가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, 여러분들. 추천하는 맛은 일단 소불고기가 가장 그 기본이고, 일단 나 세 가지밖에 맛 못 봤는데, 일단 마요? 치킨 마요는 하지 마. 치킨 마요 너무 김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별로고. 버터. 간장 버터. 간장 버터 주먹밥은 제가, 총 30개 샀거든요? 30개인데 17,000 얼마였나? 그 정도 돈 주고 샀어. 그러니까 엄청 싸게 샀죠? 예.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. 가격이. 23,900원에 샀네요. 23,900원에 주먹밥 30개 샀고요. 10개는 소불고기 맛, 10개는 치킨 마요, 10개는 간장 버터. 근데 간장 버터는 10개 오자마자 내가 그 자리에서 한 4개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일 빨리 없어졌어. 그러니까 간장 버터가 제일 맛있어요. 내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충해드릴게요. 화면에다가 띄워가지고. 자취하시는 분들 한번 사서 드셔보시고, 제가 30개 그 가격에 샀는데 너무 가격 차이 많이 나면 사지 마시고. 나중에 카페에다 내가 그런 거 해놓을까? 맛있게 내가 진짜 잘 뭐 쓰고 있거나 뭐 맛있게 잘 먹은 거 있거나 뭐 그러면은. 아, 이번에 그 게이밍 헤드셋 있잖아, 그거 50만원짜리 샀어요. 54만원짜리 게이밍 헤드셋. 미친놈이죠. 게임이 너무 재밌어갖고 샀거든요. 예. 스틸 시리즈. 이것도 좀 알려드릴게요. 근데 50 얼마짜린데 핫딜로 399,000원에 샀다. 핫딜 안 뜨면 나도 안 사죠. 제가 뭐 돈이 썩어나는 것도 아니고. 알리 아니야. 내가 요즘 핫딜에 빠졌어. 아침에 한 번, 낮에 한 번, 저녁에 한 번, 그렇게 봐. 그래가지고 뭐 좀 신문물을 많이 접하고 있어. 막 뽐뿌 이런 데 있잖아, 여러분들.
아니요, 경성 크리처 안 봤습니다. 제가 이번에서 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자. 에? 너무 비싼 거는 관심 없으실 테고 저렴하면서 괜찮은 거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. 요것도 생각해보니까 핫딜로 샀네. 계란도. 그러니까 구운 계란이 한 판에 9,000원인가? 10,000원이 넘고 막 그러던데. 근데 그건 이제 뭐 큰 거겠지. 근데 요거 두 판에 얼마에 샀더라? 두 판에 12,000원이었다. 13,000원이었나? 되게 싸게 샀죠? 아, 핫딜 너무 재밌더라고. 약간 쇼핑 중독됐어. 근데 구운 계란만 먹기에는 뭔가 너무 입에서 닭똥 냄새 많이 나잖아. 근데 컵라면이랑 구운 계란 이거는 진짜 환상의 조합이거든. 흰자는 그냥 먹지만 노른자 국물에 풀어가지고 먹는 거 뭔지 알죠? 난 그걸 좋아하거든. 웰치스 하나 가온나. 아, 목에 걸렸어. 코트 F사이다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요것도 웰치스 제로. 환타만 나는 거. 요것도 핫딜. 요거는 한 캔에 500원인가? 그러던데. 진짜 핫딜 훈이 됐어요. 예. 아, 너무 재밌더라고. 이번에 핫딜로 컨텐츠 하나 꾸리자. 근데 핫딜로 컨텐츠 꾸리는 건 없고 그냥 약간 리뷰라기보다는 뭐 한번 거하게 뭐 사거나 그랬으면은 진짜 추천해줄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. 전자기기 아 잘 먹었다. 전자기기 다 모두가 좋아할 만한 거를 추천을 해줘야지. 그러면 가장 모두가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? 마우스죠. 요것도 핫딜로 샀습니다. 요것도 핫딜로 사고 내가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랄프까지 로지텍 G 프로 슈퍼라이트 2 고개 마우스가 20얼마고 최근에 핫딜가로 올라온 게 17만원이던데 그래도 마우스 하나에 10얼마씩 태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. 근데 로지텍 지슈라 안에 들어있는 그 부품 그대로 어쨌건 만들 때 공장에서 중국 공장에서 공정 이제 만드는 거니까 이 안에도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굳이 몇십만원, 10만원 넘는 마우스를 살 필요가 있다 없다? 없다. 그리고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약간 혼쭐 날 거를 하나 사긴 샀어요. 이런 거는 사실 내가 사도 여러분들의 자랑을 안 하고 싶어. 뭐냐면 바로 이거야. 여러분들 마우스 패드를 구매해 봤습니까? 여러분들 마우스 패드 구매했는데 구매할 때 그 뭔가 적정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, 특히 FPS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우스 패드를
쓰고 싶어 하죠. 근데 보통은 장패드를 쓰시는 것 같고. 마우스 패드에 쓰는 합리적인 가격이 다들 얼마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세요? 예. 네. 내가 큰맘 먹고 이 정도까지는 돈 쓸 수 있겠다. 그죠? 비싸봤자 3만 원 이하죠. 9만 원 주고 샀어요. 9만 원 주고 샀습니다. 요거 이제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마우스 패드고요. 9만 원짜리입니다. 미쳤죠? 예. 근데 세일 받아서 9만 원이고 원래는 10만 원 넘어가요. 예. 뭐 이런 걸 샀어요. 예. 이런 걸 샀습니다. 유리 소리 나죠? 예. 봐봐. 벌써부터 지금 혼꾸녕 내주잖아. 벌써부터 혼꾸녕 내주잖아.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런 거 사면은 숨기고 싶어. 왜 샀냐면 이제 천 패드는 많이 써보고 장 패드도 써보고 별별 패드 다 써봤지만 강화 유리 소재로 만드는 마우스 패드는 내가 처음 들어봤거든. 근데 막상 이게 일단 녹화 좀 끊고 갑시다.